그리고 저도 한때는 보라 씨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예, 굉장히 뭐 오늘 하루 소리 막 질러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괜찮고. 그런데 그게 아닙디다. 그게 그게 아니고. 40년 전엔 보라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흑갑디다 그게. 흑갑일까요? 그런데 비법이라고 말씀하시니 물을 올려서 무는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그 뭐 깍두기도 좋고 뭐 무국. 뭐 날 무도 좋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시원하잖아요. 무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무 성분 중에 이제 한 34% 정도는 수분이 많고 비타민C가 많거든요. 감기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약간 또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가래를 묽게 하면서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물을 드시는군요. 자,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원빈 씨가 오셨잖아요. 트럭계의 원빈 씨. 트럭계의 원빈, 홍원빈 씨. 장롱에 들어가서 노래를 한다. 뭐 이런 비법이 있어요? 집에 아파트다 보니까 노래 연습을 하고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아래 위층에서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 그러지. 그래서 제가 농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니까 농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니까 근데 제가 100%를 소리를 질러야 되는 부분에서 60%만 해도 제 귀를 잘 들리기 때문에. 야. 네. 그래요? 모니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농 속에 이렇게 머리 만져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가서?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빼고. 정말로 농이 다 젖을 정도로 노래를 연습을 해도 밖에서 연습을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보다 무리가 들어오더라고요. 집에 지금 노래하는 농이 하나 있군요. 귀한 분이네요. 저는 캡틴 농. 한번 여쭤보죠. 예, 어떻습니까? 저 장롱에서 노래하신다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같이 날씨가 아주 춥거나 이제 공기가 아주 이렇게 차가울 때 바깥쪽에 나와서 우리가 뭐 노를 했다든지 크게 하면 금방 목이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폐쇄된 공간, 장롱 같은 데 하게 되면 어떤 에너지 그 효율화 차원에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뭐 60%인지 뭐. 그 정도에서 어떤 연습하는 데 좋지만 네. 공간 자체가 이제 저기 건조할 수도 있고 먼지도 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시거나 너무 오래 하시거나 아니면 환기를 잘 한다든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장롱문 열고 노래하다가 물 한번 해갖고 환기하고 들어가서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 좀 습도 맞추고 거기에 가습기도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방을 하나 좀 만들어야 계란판도 좀 붙여놓으세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목소리가 소중한 분들이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비법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저는 전문의들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목 앞에 보시면 여기 약간 튀어나온 부분, 우리가 아담씨 사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 부분이 이제 그 갑상연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약간 뒤로 한 2, 3cm 뒤로 들어가면 후두, 이렇게 설골이라고 그 갑상연골하고 사이에 이렇게 연골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간 꺼진 부분에서 약간 밑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듯 하면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근육 자체 마사지, 마사지 하듯이 이제 여기도 이제 후두에도 조그마한 근육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완되면서 편하게 되면서 목소리 내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아,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요거는 뭐 저희가 평상시에 안 했던 그런 그렇죠. 마사지인데. 저도 있긴 있네요. 목이 없어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최 교수님께서도 혹시 갖고 계신 비법이 있으세요? 저는 나름대로 훈련하거나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피라미드형의 그런 발성 훈련법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저음에서 성대 접촉이 충분히 잘 되게 뭐 이런 소리를 한 5초 정도 내보고요. 한 5단계 정도로 거기서 한 음이나 두 음 정도 올려서 이때 호흡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성대도 일정한 접촉을 이제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고음으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하고 다시 또 저음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주변의 근육은 좀 이완시키고요. 좀 환자분들 이렇게 풀어나가고 밑에서부터 풀어나가는군요. 예. 그 사용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저음에서 우선 잘 내야지 고음을 잘 낼 수 우리 할 수 있는 한 한번 저음에서 풍부하게 이렇게 성대를 울림을 우리 원빈 씨 잘 하시는데 원빈 씨. 네. 괜찮아.
계시다. 방금 소리가 방금.